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왕십리역에 있는 먹자골목, 젊음의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반, 11시 사이고요. 지금 저는 조조 영화를 보고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스타워즈 9 9편을 보고 왔는데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요, 훨씬 떡밥 회수를 잘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영화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저는 지금 이제 왕십리 먹자골목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왕십리 여기 이제 먹자골목에 와서 모임을 많이 가졌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한동안은 거의 안 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여기를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왔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여기도 한번 촬영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양대학교가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제 주 이용 고객층이기도 합니다. 원래 비가 지금도 왔었으면 아마도 이 마이크 토킹을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저 영화를 보고 나오니 비가 그쳐서 이렇게 토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양대 왕십리에 많이 온 건 아니어서 많이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맛집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제 코코아치 숯불치킨이 다이닝코드 기반으로 해서 맛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간이 세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맛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래는 이제 2m 셀카봉을 끼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좀 양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이번에는 이제 모자 옆에 클립을 끼워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 이제 겨울 방학을 해서 확실히 이제 학생들이 조금 없긴 하죠. 근데 학기 중에는 정말 여기는 붐벼요. 이제 저녁 시간만 돼도 들썩들썩 하는데, 지금 뭐 점심 시간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무지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조용하죠. 뭔가 주말 느낌도 나고. 이 영상은 사실 이제 한양대생들, 왕십리에 자주 오셨던 분들께 좀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가려던 곳보다 지금 한 블럭을 지나친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새마을금고 쪽으로 왔어야 했는데 한 블럭 지나쳐서 와버렸네요. 이 새마을금고가 있고,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워낙 이제 대학가이기 때문에 술집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있었던 술집들이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술집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 여긴 기억이 나네요. 여기는 정말 좀 고깃집, 술집 정말 많은 데인데, 네, 이 시간대에 오니까 이런 데가 없네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네, 여기 이 올레 제주도 고기 집도 한양대생을 통해 들은 내용인데 맛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마장갈비도 직영점인데 이제 본점이 마장동에 있거든요. 이제 마장갈비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여기도 맛있더라고요. 여기 직영점이어서 아마 맛이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마장갈비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값 할인면도 있네요. 목삼겹 8,000원, 국내산인데 가브리살도 8,000원이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외곽 쪽이기 때문에 이제 꺾어서 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꺾을 수 있다면 저 왼쪽으로 넘어가서 그 중심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도 지금 처음 와보는 길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주차장이었고. 아, 맞아. 이 계단. 네, 뭐야, 계단이 뭐 특별한 뭐 사연을 담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여기 끄트머리 집에서 한번 제가 식사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 두루치기가 굉장히 저는 맛있었어요. 네, 볶음밥도 괜찮았고요. 확실히 여기 영심류는 좀 맛집 소개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알촌 본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알촌도 이제 대학가에 엄청 많이 몰려 있는데. 이제 연고지 하면 파는 거 같아. 여기 행운 돈가스도 엄청 오래된 돈가스인데 6,000원에 돈가스랑 볶음밥을 먹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25년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양대 다니던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친구들 따라서 좀 몇 번 여기를 돌아다녔었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알게 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거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왜 한양대는 로드맵 안 해주냐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할 겁니다. 네, 한양대는 올해 해야죠. 왜냐면 이제 지난해 너무 대학교 로드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딱 서영고까지만 하고 일단 당분간 스톱을 하자 라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딱 연세대까지 찍고 이제 대학가는 한동안 안 했는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제 한양대도 찍어야죠. 이제 남아있는 학교가 이제 한양대, 또 중앙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외대, 그리고 건대, 홍대거든요. 7개의 학교도 제가 올해 몇 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캠퍼스 크기가 큰 곳은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번에 다 돌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근데 또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저번보다는 조금 더 한 회당 분량을 조금 늘려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짜리 40, 4개를 만들어서 40분짜리 만들었다면 이제는 한 13분, 14분짜리로 한 3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서울에 내렸던 비가 서울의 이 겨울 1월 달에 관측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고 하네요. 제주도도 이상 기온을 보여서 20도를 찍었다고 하고, 네, 이렇게 많이 비가 오나 했는데 역시나 네, 이상 기온이었던 것 같아요. 눈은 안 오고 비가 많이 오는. 네, 여기는 어쩌면 좀 환양대 졸업하신 분들 중에 좀 오래되신 분들은 되게 낯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곳입니다.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단양대를 다니진 않았지만, 이제 몇 번 놀러 왔을 때, 여기가 공사하는 현장을 저는 지켜봤었거든요. 올 때마다. 근데 여기가 지금은 엄청, 번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되게 현대시설을 갖춘 좋은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이제 신용등이 한 번에 바뀌죠. 그럼 이제 저 오른쪽으로 가면 사근동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양대랑 옆에 현대부고가 붙어 있습니다. 현대부고가 자사고였구나. 자사고였던 건 몰랐네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악어떡이라는 곳을 지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있네요. 악어 떡볶이가 이제 한양대생들한테 좀 유명한 떡볶이 집이라고 하는데요. 악어 떡볶이는 정말 평범한 맛인데 정말 기본을 좀 중시하는 맛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식 좋아하시면 여기 한번 들러서 드셔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또 제가 아는 또 베이커리 집으로 한번 오시겠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고요. 약간 오랜만에 왔는데 좀 강남역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요즘 여기 이제 뺑드미 제빵소도 굉장히 맛있는 빵집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뭐 브라운이라든지 패스트리 같은 거는 금방금방 소진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여기 처음 왔었던 게 2013년이었는데 그 즈음에 왔었던, 그 즈음에 생겼었던가, 조금 지나서 생겼었던,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맛집은 이게 다고요. 네, 조금 더 걸어가서 왕십리역까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그 6번 출구 쪽을 지나가서 내려갔었잖아요. 이제 저는 6번 출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곳 거리에 대한 큰 추억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이제 이 근처에 사셨던 분이라든지 이 근처에 자주 놀러 오셨던 분이라든지 또 이제 한양대학교 학생 출신이라면 거리마다 하나하나씩 추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리들을 좀 감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근데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처음 오픈하고 액션캠을 처음 사서 미국 여행 내내 이 모자 클립을 쓰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되게 지금 자연스럽게 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역삼동에서 한티어까지 걸어갔을 때는 조금 애매했는데 지금은 너무 원활하게 촬영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동마중학교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로 쭉 가시면 이제 6번 출구, 왕십리역 6번 출구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남학생 분들께서 담배를 많이 피시던 곳이기도 하죠.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왕십리 젊음의 거리라고 해야 되는지 맛의 거리라고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십리 한번 돌아보고 이제 6번 출구 앞까지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